클라리넷 텅잉을 연주하실 때 스퀵이 난다거나 혹은 소리가 뒤집어진다거나 하는 경험들을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클라리넷 텅잉을 할 때 스퀵이 나거나 뭐 소리가 뒤집어진다거나 이렇게 매끈하지 않은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음으로 텅잉하실 때는 깨끗하게 잘 되는데 음이 바뀌면서 텅잉을 할 때 문제가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클라리넷 텅잉에 대해서 제가 레슨을 하다가 보면은요, 텅잉과 손가락의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스퀵이 나거나 소리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연습을 해서 손가락과 텅잉의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까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텅잉 소리보다 손가락이 먼저 선행하고 있죠? 텅잉이 들어가기 전에 연주할 음의 운지가 먼저 완성이 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텅잉 소리를 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공자나 프로의 경우에는요, 손가락과 텅잉의 타이밍을 똑같이 만들 수 있지만 클라리넷 초보분들이 텅잉을 하실 때는 혀와 손가락을 동시에 이렇게 누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하게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요. 텅잉보다 조금 먼저 손가락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연주를 하도록 저는 그렇게 레슨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템포를 올리더라도 손가락이 먼저 움직이고 있죠? 이런 훈련들이 익숙해지시면요, 템포가 빨라지더라도 손가락과 텅잉은 자연스럽게 동시에 움직이게 될 수 있어요. 타이밍도 잘 맞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빠른 텅잉도 가능하게 되고요. 당연히 스퀵이나 소리가 뒤집히는 현상들은 많이 사라질 수 있게 되겠죠? 제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클라리넷 레슨할 때는요, 보통 랑게누스 1권에 있는 37번을 자주 활용을 합니다. 랑게누스 1권 37번을 어떻게 활용하셔야 될지 아시겠죠? 빠른 연주를 가능하게 하는 비법은요, 천천히 느리게 연습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아직도 저는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고요. 천천히 정확하게 꼼꼼하게 연습하는 것이 정말 지루하고 어렵지만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려보면요, 가장 단시간에 빠르게 곡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클라리넷 텅잉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꼼꼼하게 연습하신다면 절대 여러분들을 배신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마음을 조금 더 차분하게 가지시고 천천히 연습하시는데 익숙해져 보세요. 아유, 빵 안 씻기 참 어렵다. 에휴.